같은 제목. 원내대표 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그 국정을 뒷받침해 오신 원내대표단 의원님 여러분께 신임 원내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는데 전원위원회 등 국회 상황으로 인해서 며칠간 더 일을 하시게 돼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까지 조금 같이 함께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 그 제가 원내대표로서 주재하는 첫 원내대책회의만큼 제가 생각하는 원내 운영에 관한 기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보와 타협, 존중과 배려를 통해 정치를 복원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이제 1년 남았는데 지난 3년간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넘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고 대화와 협상이라는 정치 본연의 과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정치 복원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어제 김진표 의장님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님을 예방했는데 정치 복원에 대한 의지는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싸워야 할 때는 싸우겠지만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고 투쟁과 갈등을 최소화할 방법부터 찾겠습니다. 둘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는 엄중히 대응하되 신뢰 회복을 위해 무분별한 네거티브와 정쟁은 지양하겠습니다. 지지층만 바라보는 극단적 언행이 난무하여 국민들께서 정치에 등을 돌리고 정치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네거티브와 가짜뉴스, 악의적인 정치 공세는 지금보다도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정책 중심의 원내 운영과 합리적인 메시지를 통해 당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생산성은 제고하되 작은 문제나 양적 성과에 치중하기보다는 국가 미래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루가 급한 민생 법안과 계획 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여 진전이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1년 최선을 다해 국회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국민의 박수를 받고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 치를 때처럼 쉬운 문제부터 풀고 어려운 문제는 밀어놓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는 거꾸로 큰 문제부터 풀면서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거나 양적 성과로 생생되기보다 민생을 위하고 민심에 부합하는 품질 좋은 성과를 내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 당 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진심을 다해 정치를 복원하고 올바른 정책과 원내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총선에 승리하는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회가 더 이상 국민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바라보며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말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당정협력 강화를 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상임위별로 당정협의 시스템을 면밀히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또 현안별로 상임위 간사님들이 당정협의체를 구축해서 정책 품질을 제고하고 정책 공고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노동개혁 특위 발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개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 고용 활성화 등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득권 노조 세력이 제밥그릇 챙기기에 일관하면서 노동개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동개혁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당에서 노동개혁 특위를 발족시키고자 합니다. 자세한 노동개혁 특위 구성은 추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억지가 불법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뀌게 되면은 방통위원 5인 중 여3야2 구도가 야3여2로 바뀌고 또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통위원 5명 중에서 야당 인사가 3명이 되도록 새 판을 짜는 것은 명백히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 해석에서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 정부 때 임명된 나머지 방통위원들이 3, 4개월 뒤에 임기가 종료되면 여3야2 구도로 재편이 되므로 그냥 넘어가자는 식은 먼저 불법 상황을 만들고 차후에 합법 상황으로 정상화하자는 궤변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양비론으로 덮을 일이 아닙니다. 다수의 힘으로 불법을 만드는 일은 의회주의에 반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최후보 추천 철회를 촉구합니다. 망국적 탈원전에 국민 허리는 또 힙니다. 부산 시민 전체가 9년 3개월 동안 쓸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 온 고리 원전 2호기가 지난 8일 가동을 멈췄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탈원전을 선전했다가 어느새 슬그머니 60년 주력 기조 원전 운운하더니 이마저 국민 기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리 2호기가 멈추는 동안 그 발전량으로 대체하는 LNG 연료비만 해도 2년간 3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비겁한 이념 정치 정책의 끝은 국민 부담입니다. 이것은 양산 책방에서도 잊혀질 일이 아닙니다. 잊혀질 수 없는 탈원전으로 또 남게 됐습니다. 정치 정책, 이념 정책의 끝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과 피해만 준다는 것을 탈원전 정책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재가동을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도 고리 2호기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전력 수급 대책을 더욱 치밀하게 세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부가 조합은 1,000명 이상 노조를 대상으로 요청한 노조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상 노조 334개 중에서 52개 노조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은 노조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과제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노조비 횡령, 배임 등과 같은 회계 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법상 요구되는 노조의 회계장부 비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가장 기본적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개혁의 첫발일 뿐입니다. 국가적 과제인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대규모 노조와 양대 노총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양대 노총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는 커녕 산하 노조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민노총 소속 노조의 60%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한국노총의 경우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약 5%만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지만 양대 노총이 사회적 책무를 방해하게 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노조회계법 강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노조도 이제 유리회계법이 필요합니다. 투명한 회계로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노조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동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전자입니다. 가짜뉴스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이간질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짜뉴스라는 독버섯을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산에서 부산에 유치하고자 하는 2030 엑스포 유치 활동 일환으로 우리 각 시도지사들 또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해운대 횟집에서 만찬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김의겸 의원과 협업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작출했던 더 탐사가 이번에는 해당 횟집을 난데없이 친일 식당이라고 명명하고 좌표찍기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식당 주인의 고향인 일광읍에서 따온 식당 이름을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속담에 개의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로지 반일머리, 친일머리 또는 이 토착애구라고 하는 구호에 필요한 언어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술 더 떠 윤 대통령이 친일이라 그 식당에 갔다는 궤변까지 늘어오니 이쯤 되면은 망국적 친일 머리가 도를 넘어 망상에 가까운 행태입니다. 당시 그 자리에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함께한 사실이 알려지고 해당 횟집 측의 설명으로 이런 주장이 가짜 뉴스로 판명났지만 여전히 비난 전화가 폭주한 등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가짜 뉴스에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겁니까? 가짜 뉴스로 인해 온 나라가 흔들리고 국민이 분열되며 또 누군가는 생계까지 위협받지만 정작 가짜 뉴스를 생산한 주범들은 호의호식하고 큰소리치면서 살아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짜 뉴스 근절에 앞장서야 할 공당의 구성원들까지 가짜 뉴스에 기대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선전선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 쇠고기 광우병 괴담, 또 참외가 말라 죽는다고 하는 사드 전자파 괴담, 이번에는 또 국제사회가 또 과학적 기준에서 이 판단하는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도 이렇게 이 괴담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괴담 정치로 재미보려는 정략적 목적을 그만두고 이 민생의 책임지는 이런 정치적 공당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랍니다. 가짜뉴스 생산 선전선동의 괴담 정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가짜뉴스 생산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이를 갖다 유포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이런 가짜뉴스에 못지않은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한마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자라난 다음 세대들에게 가짜뉴스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2019년 검정을 통과해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물을 보면은 김정은을 극도로 미화시키고 현실을 왜곡하는 이런 왜곡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주사파입니까?
그들의 우리 논리대로 본다면은 이 역사를 집필한 사람들, 역사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들은 주사파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지적해야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또한 국제사회가 현재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짓된 학자들의 이런 잘못된 역사 교과서로 우리 자라난 다음 세대를 오염시키는 이런 교육 현장의 왜곡을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정부도 2025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시 잘못된 역사 교과서에 대한 이 수정 작업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짜뉴스 관련해서 한마디 더 보태겠습니다. 가짜뉴스와 괴담의 해악은 뇌숭숭 구멍탁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민주당과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가짜뉴스가 너무 많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그 자체로서 불신사회를 유발하고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나아가 가짜뉴스가 가짜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짜에 대한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반성조차 없이 넘어가는 것을 볼 때 인간성 상실의 시대 또 철면피 시대를 유발하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좌파 매체와 합세해서 법무장관이 새벽까지 대통령과 함께 청담동 술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가짜뉴스.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가짜뉴스는 제보자가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자백함으로써 결정이 진실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모 묘소가 훼손된 것을 가지고 후손의 절멸과 폐가 망신을 저주하는 흉내라고 하면서 극렬주의 팬덤을 선동한 바가 있습니다. 이 또한 문중 어르신이 이 대표가 잘 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했다. 길을 보충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사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의겸 가짜뉴스가 자작극이라면 조작극이라면 이재명 대표의 가짜뉴스는 자작극이라고 할 것입니다. 최근에 일광 횟집 관련 사건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일광 횟집이 우길기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명 이름이었습니다. 참 아무 말 대잔치식의 친일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죠. 이쯤 되면 막 나가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가짜와 괴담 이제 그만 중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의 절정판은 가짜뉴스 신봉자였던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임명 강행한 것이 알 것입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TV토론에서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최 전 의원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되고 공정하고 정말 직필만 찾아야 되는 방통위원으로 임명 강행한 것을 보면 민주당은 한마디로 가짜뉴스 신봉당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기대어 수세에 몰린 국면 전환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퍼뜨린 가짜뉴스들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고 반성하면서 국민들께 진심어린 사죄부터 드리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인사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추천을 강행한 민주당이 사퇴를 설득하는 등 결자 해제의 모습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 예, 공개 유성글 우리 간사님. 예, 기재위 간사 유성글 의원입니다. 작년도에 그 결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은 국가 채무가 1067조 7천억 원으로 GDP 대비 49.6%에 이른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1년 회계연도 결산 970조 7천억에 비해서는 금액으로는 97조 GDP 대비로는 2.7% 증가한 숫자로 국민 1인당으로 따져보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나라 빚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이미 예견됐듯이 지난 정권의 포퓰리즘적 확장적 재정 정책의 결과라는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신 그런 사항입니다. 재정 건전성 회복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시부터 시작되는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이 포함된 국가재정법 논의가 야당의 반대로 좌절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대출과 인터넷 은행 대출의 연체율이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대출 규모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3분기에 1000조 원을 돌파한 이후에 4분기에는 1019조 8천억 규모로 이루고 있고 연체율이 올해 1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0.33% 전월 동기 대비해서 한 두 배 정도 이상 지금 증가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 또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000만 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며 또다시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또 이런 정책을 내세우기보다는 재정준칙에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포퓰리즘적인 당장의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행위를 이제는 그만둬야 될 때입니다. 오늘부터 국가전략기술투자에 대해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이른바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이 오늘부터 공포 시행이 됩니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기대합니다. 특히 국민경제가 어려울 때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를 이루고 있는 투자와 소비 진작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경제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약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검찰, 경찰, 관세청, 교육부, 그리고 시각청, 서울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그런 대규모의 특별수사본부입니다. 2015년에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 작년에 역대 최악의 마약 사범 급증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18,395명의 마약 사범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불특정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돈을 갈취하려는 범죄까지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마약 전체 사범 중에서 10대, 20대의 비율이 2017년에 15.8%에서 작년에는 무려 34.2%로 5년 만에 두 배로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10대 마약 사범도 2017년도에 119명에서 작년에는 481명으로 거의 4배로 급증했는
그런 암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마약 그 복용 관련된 사항도 당연히 이 적발하고 처벌하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마약이 국내에 유입되는 원천을 차단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청에 따르면은 2022년 마약류 적발이 771건에 624kg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제 우편이라든지 특송화물, 항공 여행자 순으로 이렇게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또 국민의힘에서는 마약 사범과 관련되는 단속 인원과 예산 그리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마약 청정국으로 다시 이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이 말이 맞습니다. 예,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만희입니다. 조금 중복되는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 마약 점차 대담해지고 있는 마약 범죄와 마약의 무차별 확산에 대한 우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 강남 대치동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된 음료수를 기억력, 집중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되는 음료로 속이고 마시게 한 후 부모에게 마약 복용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마약 피싱이라는 신종 범죄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마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게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 침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가 마약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임계점에 이미 도달한 것은 아닌지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과거 일부 계층의 일탈로 여겨졌던 마약 범죄가 연령대를 불문하고 특히 청소년 계층을 중심으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하면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권 박탈에만 집중하고 마약 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응했던 지난 문재인 정권과 지금도 검찰의 마약 수사를 비난하고 있는 민주당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마약 사범의 증가를 보면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무려 30% 가까이 증가를 했고 특히 10대 마약 사범은 4.5배, 관세청이 압류한 마약률은 1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모든 통계 지표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오염국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정권에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한 역할들은 점점 커져 왔습니다. 2018년도에 대검 강력부가 폐지되었습니다. 22년 거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거치면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박탈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투트랙으로 진행하던 국내 마약 수사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마약 범죄와 마약류의 확산이 속수무책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법무부가 급증하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자 민주당은 보복이나 다름없는 법무부의 마약 관련 수사 예산에 삭감을 시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이태원 참사는 마약 수사 때문이다. 검찰이 시행령에 의한 수사를 하면 민주당에 신고해달라. 5년 사이에 5배 정도 늘었으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 하는 발언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고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사법체계, 마약수사체계의 붕괴를 합리화하기에 급급하는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은 마약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당정 협의를 긴밀하게 강화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한무경 간사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입니다. 지난주 일부 언론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이 제동을 건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고 특히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 공세로 악용할 우려가 있어 팩트체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미국은 핵심 원자력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를 해외 국가에 전수할 경우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전 기술을 가진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2022년 11월 25일 체코에 원전 입찰서를 제출하고 미국의 수출 통제를 협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수원은 신고서 제출 자격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였으나 미국 에너지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신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안내문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결국 한수원이 신고 의무자인 미국 기업이 아니었기에 미국 에너지부가 신고서를 반려했던 것으로 이는 수출 통제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뒤로한 채 미국이 우리의 원전 수출을 가로막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라접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신고 제출과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공개 경쟁 입찰 프로세스는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방위 신원식 간사님. 예, 국방위 간사 신원식 의원입니다. 최근 그 뉴욕타임즈에서 신호 정보로 되는 100건 이게 누출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대부분 이제 우크라이나전에 관련된 내용이고 우리 한국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라는 내용에 대한 두 건이 실렸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관련된 뭐 작전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러시아의 사상자는 수가 작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많다. 이런 게 주고요. 중요한 포인트고. 그다음 기타 미국과 동맹국과 관련된 것은 내용 자체는 크게 심각하지 않은데 미국이 도감청했다는 그 사실로 미국과 우리 동맹국 간의 이견 또는 이간이 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친러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유통됐기 때문에 상당수 러시아가 선택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 보도한 언론조차 그것을 조작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은 공식 조사에 착수를 했고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팩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그리고 결과는 공유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고 오늘 아침에는 1차 미국과 협의한 결과 한미에 관련된 내용은 상당수 조작됐다 왜곡됐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유통 경로라든지 그 다음에 유통 경로상에서 내용이 다른 두 개의 문서가 존재한다든지 또는 미국과 동맹국과 관련된 내용은 그 사안은 별 크게 없는데 대부분 이견을 할 수 있는 그 이런 어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정보의 세계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아마 손자병법의 이 구절은 대부분 아실 텐데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러니까 적이나 적들, 이 복수로 해도 됩니다. 나, 또는 우방, 우리, 대한민국, 즉 나도 정보의 대상이 포함된다는 소리입니다. 적도 정확하게 알고 나도 정확하게 알아야 위태롭지 아니하다. 그래서 정보의 대상 범위는 PR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정보, 특히 국제적인 정보는 알아도 아는 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양국 간 조치를 취할 게 있으면 물밑에서 합니다. 공개로 드러내놓고 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한미동맹 70주년 여러 가지 굴곡을 겪고 파도도 겪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이런 걸 가지고 공개적으로 얼굴을 붉힌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외교고 동맹의 자세입니다. 2013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스노든이라고 하는 NSA에 근무했던 미국에 어떤 관리했던 사람이 NSA가 도감청을 하고 심지어 미국 국민, 물론 테러 의심자이긴 한데 미국 국민의 이메일까지 해킹을 해서 굉장히 파장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집한 대상이 전 세계 국가 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뭐 한국도 포함되고 있고요. 중국, 러시아, 일본, 뭐 호주 다 포함됐습니다. 그때 여기에 반응을 보인 나라는 두 나라인데요. 러시아는 반응은 안 보였습니다. 중국은 여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우려 정도를 하고 그 대상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문제를 삼았죠. 그런데 독일은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한 지 4년 후에 독일이 백악관을 도청하다가 걸렸거든요. 정부란 이런 겁니다. 자, 이번 기회에 각국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을 보인 국가, 즉 언론 보도보다는 정부 입장을 믿고 미국 정부 입장을 믿고 일단 기다려주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외교 정보의 성숙한 원칙을 이해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죠. 그다음에 여기 언급되어 있던 그 요 폭로 문건에 언급되었던 나라들의 반응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어떻게 해서 그게 유통이 유출이 됐는지 경로를 철저히 확인하라. 경로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보도 내용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프랑스 네타냐후 총리가 한 겁니다. 그다음에 프랑스는 뭐 총리 대통령이나 이런 분이 한 게 아니고 프랑스 국방부 대변인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하고 우방국인 나토 회원국이긴 하지만 미국과 굉장히 각을 세우는 튀르키예 정부 대변인 그리고 주미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 가지고 비록 미국하고 불편하지만 그걸 가지고 미리 그 경거망동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비정상적인 국가가 2국 1당이 있습니다. 두 나라가 중국, 러시아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호랑이 앞제비를 하다가 호랑이 먹이가 된다. 한미동맹 아주 이간질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했다는 증거다. 미국과 나토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당이 궁금하시죠? 바로 민주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에 어느 나라 당도 더구나 제1당이 이 사건이 미국의 언론이 보도되자마자 주권 침해다. 그 다음에 대통령실을 졸속이 지나니까 안보 공백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회담 이후에 후쿠시마 뭐 수산물 수입이라든지 독도 영유권 이야기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속 있다고 호소하는 민주당하고 똑같은 행태를 보인 거죠.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더구나 특정인을 검유하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군에서 오랫동안 최고계급까지 하신 분이 그걸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와대에 있다가 용산으로 이전한 바람에 제가 구체적인 사실은 언급하기 좀 부적절합니다만은 대강만 이야기를 해도 훨씬 보안관계는 튼튼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청와대는 본관 대통령 계시는 본관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행정동들은 여기 연결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그게 한꺼번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용산 대통령실은 기존 국방부가 철저히 시설을 보완하던 곳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청와대는 몇십 년 동안 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시설 보완을 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할 수 없는 벽을 또 다 허물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용산은 기존도 좋았지만은 거기다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기 관리를 하는 NSC나 위기 관리실은 기존 청와대에서는 반지하였거든요. 지금 지하 3층입니다. 그 EMP도 못 들어오고요. 핵폭탄을 맞아도 지하 그 실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강도가 높습니다. 도감청 절대 안 됩니다. 거기서. 뭐 이런 시설이 됐는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해서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는 노래를 1년 내내 주구창창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해당 그 국회의원님의 군생활을 했던 때의 명예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몇 가지만 마지막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외교관계는 팩트나 상호 국익 내 윈윈 또 양국 관계를 지키는 어떤 성숙함에서 된다. 특히 미국과 같은 동맹국이나 혈맹국은 불문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은 과연 애국과 안보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적은 북한이고요. 비록 외교관계와 통상관계를 맺고 있지만 조중상호조약에서 북한이 안보상 필요하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보인 친북 친중을 넘어서 종북 종중하는 태도를 이제는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핵 대비해서 우리 한미학장학제를 또다 내실화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현안도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담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국익에 맞춰서 이제 대성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지금 발언하실 분 다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저 한 분이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1분 내지 2분 이내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쪽부터 돌아오겠습니다. 정점식 의원님. 예,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입니다. 국회의 위상과 신뢰를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민주당의 독선적인 행태가 날이 갈수록 과감입니다. 지금 법사위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민주당 단독으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과 10일에 이어 11일인 오늘도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일체의 협의 없이 박원근 원내대표가 언급한 대로 4월 13일 본회의 처리만을 위해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 의결하겠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50억 클럽의 부당한 개발 이익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역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논의는 민주당 스스로 협치와 타협을 파기한 절차상 하자가 상당합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특검법을 논의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또한 이 사안은 검찰이 수사팀의 인력 보강 및 전면 재수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대장동, 화천대유 일당들의 비리 혐의 실체를 하나둘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법안을 도입하게 된다면 특검 출범까지 수개월이 걸려 그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가 정지됨에 따라 증거가 인멸되고 진술이 조작될 우려가 큽니다. 아울러 50억 클럽 사건과 한 덩어리라 할 수 있는 대장동 사건 수사를 쪼개고 분리하게 됨에 따라 결국 실체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의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스스로도 특검법안의 우려 사항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이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오늘 민주당이 보여준 오만과 독선적 모습은 한국 정치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거듭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옛말에 일수차천, 이장패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1년의 과정들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었다면 당장 단독 회의 진행을 멈추십시오. 민주당은 진정 국민들이 원하고 공정과 상식에 걸맞는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의 테이블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경인. 아이, 감사합니다.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 경제는 전반적으로 흑자 성장세. 김정은이 기업 활동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개인 경제 활동 통제를 완화했다. 조선노동당의 선전선동 문구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한 일간지에 보도된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2019년 검정 심사를 완료해 2020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 중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대부분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을 미화하고 북한의 현실을 거짓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적 자유가 있습니까? 자율적인 기업이 있기는 합니까? 북한 경제는 2017년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이미 곤두박질 쳤고 황해도뿐만 아니라 부자동네라는 개성까지 굶어 죽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경제가 나아졌다는 가짜뉴스를 가르치는 교과서가 제대로 된 교과서입니까? 김정은이 북한 경제를 성장시켰노라고 가짜 치적은 서술하면서 북한의 핵도발을 비롯한 수많은 무력도발과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상황은 일부러 누락시킨 교과서. 이런 가짜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눈앞의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올바른 교과서가 아닙니다.
현재 여러 출판사에서 제작 중인 새 한국사 교과서는 내년에 검정 심사를 거쳐 2025년이 되어서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사용될 문재인 정권판 한국사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거짓을 계속 가르치게 두어선 안 됩니다. 교육부는 즉각 현행 한국사 교과서의 왜곡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출판사 측에 요구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시 문제의 한국사 교과서를 대체할 교육 자료를 제작, 보급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박성종 의원. 가방의 간사 박성종 의원입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하고 인상 거부 운동을 벌인 민주당과 민노총, 민언련, 좌파언론, KBS 장악하자 입장을 180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완전히 말을 아무것도 없이 바꾸는 철면피 당이다. 그리고 오늘 뭐 만원이 나왔습니다만은 거짓말도 잘하는 가짜뉴스 당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아실 겁니다.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좌파언론, 좌파시민단체가 과거 수백 차례나 수신료 거부와 폐지 운동까지 벌였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TV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법률안까지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뒤바뀌고 KBS를 장악하자마자 TV 수신료 인상 거부 운동까지 벌인 민노총 언론노조와 민언련 이들의 논리를 그대로 퍼나르는 좌파 언론들이 180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친민주당 세력들의 이중성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실제로 2011년에 김재윤, 박영선 등 민주당 의원들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력히 찬성했고 또다시 2017년에는 박주민 의원, 윤소아, 민병도, 안규백, 김종민, 서영교, 장정숙, 박남주, 김상희, 금미혁 의원과 함께 TV 수신료 분리징수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하며 실질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도 한전에 위탁하여 전기료와 병합 징수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KBS가 송출하는 방송을 시청하지 않은 시청자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존중하여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방송법 제한 이유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분리징수 취지가 아주 똑같습니다. 원래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민주당이 민생이 어렵다며 추진한 오래된 당론이었는데 이제 와서 여당이 방송법 방송사 압박 카드로 쓰고 있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민주당은 정말 과간입니다. 그들은 정권이 뒤바뀌고 KBS를 장악하기 위해서 진미라는 불법 청산기구를 만들어서 수십 명의 무고한 KBS 직원들을 적폐로 낙인 찍고 가스라이팅하는 방송판 더 글로리를 저지르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TV 수신료 인상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징수안처럼 법사위를 패싱할 수 있는 직회부 입법 공수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언련, 민노총 언론노조, 좌파 언론들은 민주당의 충견, 충실한 개가 되어 TV 수신료 인상과 국민 100%가 텔레비전이 있다고 간주하는 비판 성명서 하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당시 방송장 문건을 만든 민주당과 이를 충실하게 이행한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이에 동조한 좌파 언론, 좌편향 학회, 방송 찍는 단체들이 공동 주범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당시 배포한 섬뜩한 보도 자료와 규탄 섬의 운동 등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국회 앞에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언론 시민단체 규탄 회견, 수신료 10원도 못 올려준다, KBS 수신 설기항,
KBS 수신료 인상 반대 서명운동, KBS 수신료 반대 및 납부 거부운동, 수신료 인상 날치기 처리 KBS 이사 규탄 기자회견, KBS 여당 추천 이사 수신료 인상 의결 움직이는 규탄 회견 등등 쫙 엄청 많았습니다. 사필 지정이라 했습니다. 언론의 감시견 임무를 반각한 채 민주당에 부역한 자들의 이중성, 결국 모든 불법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오히려 떳떳하게 성승장구하는 세상을 국민의힘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제발 정신 차려라. 말 뒤집기도 초등학생이 봐도 도가 지나치다. 국민이 요구하는 분리징수에 대해 더는 왜곡하지 말라. 민노총이 아닌 국민을 우선시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라. 대통령실의 국민 의견 수렴도 분리징수 찬성이 95.6%라는 것을 봐도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이어 문재인 정부 5년간 호의호식했던 친민주당 세력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이제는 과거 자신들이 민주당을 뒤엎고 타인을 공격했던 인면수심 가오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엄단 심판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했습니까? 예. 이양수 의원 다음에 하시죠. 예. 일단은 공개회의를 마치겠습니다.